감사합니다. 感谢. 늘 좋은 날이지만 또 오늘도 우리 또 야티가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야티야, 阳光 예, 灿烂, 你的 笑容, 또 哇, 좋은 날인 것 같아요. 今天是美好的天气, 带给我们. 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今天呢, 이스라엘 百姓, 我们可以看到, 跨越了已经约旦河. 예,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것이죠. 就站在了迦南地之前了.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로 돌을 치하라 그랬습니다. 因为呢跨越约旦河的证据让我们看到兴起这块石头 아, 이제 그것을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라. 要让这个成为一代一代的纪念碑. 예, 그러면서 후일에 자손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将来呢，我们的子孙会问我们说："这石头是什么意思呢？"那就是我们跨越约旦河的时候，那个河已经干了。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여호수아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约书亚四章呢，在告诉我们耶和华的荣耀彰显的时候，让以色列百姓顺坦的能够走过。아, 그리고 5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这里告诉我们第一节说，就是迦南人呢，听到了以色列百姓呢，就要用干地来走过去了，跨越过去了的时候，他们的心都消化了。 사실 그러면 이미 가나안 정복은 뭐 이미 다 끝난 것이죠. 那这里证明说，迦南地的征服已经结束了。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부모님들에게서 애굽 체질을 전달받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도 광야 체질에 젖어서 마음과 생각을 가나안 정복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那如果真正的是我们的父母呢，已经出了埃及了，但是让子女们看不到这一切的话，他们的心会怎样呢？또한 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문제, 또 깊게 뿌리박은 어떤 상처로 고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如果依旧被剩下的属灵的问题受苦，被依然伤痕来受折磨的话，他们的人生和生活又会怎样呢？아직도 뭔가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론의 응답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所以，如果他们一直在被过去拴住、被过去伤痕的会拴住的话，那么前面上帝所要预备的、所要做的工，他们看不到的话，那他的人生多么苦干呢？요새 5장 6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今天呢，约书亚记五章六节说，출애굽한 부모 세대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他们呢不听不到所出埃及所一切走进旷野的路，他们都死在那里。 그리고 다 죽기까지 40년을 헤매었다. 他们在死的时候呢，已经在旷野40年在流离了。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영적 문제의 찌꺼기들은 다 요단강에 묻어보기를 바랍니다. 他们我们的所有的属灵的问题、感情的渣子，都要盼望丢在约旦河里。 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让我们真地的经历享受迦南地征服的人生。 예,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앞서 오늘 본문 5장이 말씀합니다. 所以呢，我们前面呢摆着的要全然的征服迦南地。今天所赐给我们的约书亚记五章的话。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 所以呢，告诉以色列约书亚，告诉以色列百姓说，你们要受割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今天同时同样给我们全圣徒的话语。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要受割礼了。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섞이기 전에요. 예, 뭔가 중요한 표식을 하나님이 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今天上帝所要做一件重要的表示，就是说以色列百姓要迦南地进到迦南地的时候所要做的事。 예, 창세기 3장의 사람들과 예, 구분하겠다 그 말입니다. 那就是说让创世纪三章的人要分别为圣。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 줄 아시죠? 你知道什么是隔离吗? 예, 그 남자 아이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就是男人的那个生殖器前面有一块皮，要用剪刀把它剪下去。 예, 그러면 우리 영우도 할례를 했어요. 我儿子英武呢，好像上去年今年年初到医院去剪了那个。 작년 했나요? 재작년 했나 그랬는데? 去年呢，好像什么时候？ 네, 근데 제가 직접 할례 행한 거 봤거든요. 我亲自看了，从镜头里看了他们怎么样去剪掉。 근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但是看起来呢，好像有点复杂。 남자아이의 생식기 앞에 있는 그 표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묶어가 잘라내요. 他就是前面那个就是表皮哈，拉起来以后，他把那个就剪掉，他不要了。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然后之后呢，一周、两周，差不多全然的恢复了。 네, 어쨌든 고생을 좀 했어요. 他呢就是有点挺辛苦的。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할례 행한 것을 이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보겠죠. 当你隔离了之后，你一天怎么也看一次吧，因为你要上厕所。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一定有圣经里意义的含义。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남자 아이들의 그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但是以色列百姓进了迦南地之后，上帝呢就让他们必须每个人都要做隔离。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因为呢，我们可以看到出埃及记四章呢，我们看到耶和华上帝马上要杀死摩西。 그때 이제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 그 표피를 베어내 가지고 그 앞에 던집니다. 所以呢，摩西的妻子呢，瞬间呢看到他的小儿子，马上就用石头呢把那个表皮隔离给剪掉。 그때 이제 모세가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这个时候摩西说啊，我已经就是活过来了。 그러면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하는데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后来呢，就是说了一句话，就是受了隔离了。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那是什么意思呢？ 예,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 표피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모세 앞에 던지니까 생명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那就是耶和华上帝要杀死摩西的瞬间，他妻子呢把小儿子的那个表皮割了一下，就扔在地上。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좀 그 답을 얻었어요. 今天呢，我默想这段话语是得到了这样的一个答案。 이제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려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那就是说，摩西呢要拯救以色列百姓是要往前继续往前行的。 네, 그런데 우리 그 가족 있잖아, 아들을 중요하게 그 구분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那就是说让自己的儿子有重要的一个分别为圣。 네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那首先就是说你首先要成为一个圣洁的百姓。 예, 그래서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那就是说象征性的给他们看的一个。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성경 우리가 看到 为什么上帝说一定要行隔离呢?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사실. 因为呢 창세기 17장에 这个解释就会 出来的.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不管怎样，上帝呢告诉以色列百姓呢必须要受隔离。 예,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니까 모든 남자 아이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进到迦南地的时候，所有的男生呢都要受隔离。 오늘 우리는 우리네 지금 현재의 삶과 중요하게 영적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今天我们要祷告一下，这里面的含义呢就是属灵上的。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在这样告诉我们,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因为是以色列子孙，所以呢要受隔离。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 因为是以色列的子孙，所以要受隔离。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5장 2절에 第二次给以色列人呢要受行隔离。 그 말이 무슨 말이죠? 什么含义呢? 그 전에 우리 부모들 세대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那之前我们的父母祖宗那边已经受行了隔离了。 그럼 이스라엘 자손 모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所以呢，以色列子孙们都要行隔离。 그리고 4, 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 후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받아라 그 말이에요. 因为呢，四五节这里明明告诉我们，后代呢，就是之前在旷野没有施行隔离，所以进到迦南地必须首先要行隔离。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대를 이은 자손이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할례를 받아라. 所以呢，第七节告诉我们说，一代一代的这些子孙不能不行隔离。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因为呢，创世纪17章呢，耶和华上帝命令亚伯拉罕说，一定要行隔离。 예,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那就是应许的标志，让他行隔离。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할례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亚伯拉罕的家门呢，就是一个行隔离的家门。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因为呢，创世纪17章呢，上帝呢告诉命令亚伯拉罕要行隔离，所以一代一代的呢都必须要行隔离。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因为呢，创世纪34章呢有告诉，就是说雅各的女儿迪娜呢被邻国的族类去强奸。 그때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딸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当时呢，就是雅各说，我们受隔离的子女不能给没有行隔离的族类，所以不行。 그때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는데 받고 나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但是写民那一族呢，就是他们呢行隔离的时候，他们所有的男人都躺在地上起不来。 그때 그 세겜 사람 그 모든 남자들을요 다 죽입니다. 这个时候呢，雅各的儿子们呢就去了以后，把他们那个族类的所有的男人倒下去，全杀死了。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를 이용한 것이죠, 사실은. 所以雅各的儿子们利用了行隔离的这件事。 이것이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这件事呢，圣经在记录。 예, 사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해서 다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所以呢，怎么能会就是让他们当行隔离的时候就都杀死他们呢？ 근데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这里也有一个重要的灵里的含义。 예, 그 할례를 통해서 그 딸 그 디나의 수치를 면하고자 하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那就灵里的含义呢，通过这个行隔离，让那个雅各的女儿迪娜呢，就是免去了她的这个被强奸的耻辱的这件事。 그러니까 이제 딸 디나가 이제 그 이방인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잖아요. 因为呢，这个迪娜这个女孩被外邦人那个族类呢所强奸。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저 뭐야 세겜 사람들 아들을 할례를 받게 해서 결국 딸 디나의 수치를 면하게 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所以呢，梦想的时候就让那个显一他们的民族这些男人呢都受隔离的那个行为那个状态呢，使这个迪娜免去了这个羞辱。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所以呢，隔离这句单词呢，就是属灵上有重要的含义在里面。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야곱은 배대를 회복합니다. 因为呢，就是雅各通过这件他女儿这件事呢，
他走到了伯特利。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미는 상대 告诉 야브라함 说要去伯特利. 예, 그때 이제 그 베델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那件那个时候就恢复了伯特利的事件. 우리가 할례, 이 할례를 한번 우리가 잘 받게 되면 모든 수치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所以呢我们一次性的正好好的去行隔离所有的羞辱都会免去. 그것이 이제 9절에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굉장한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然后呢就有极大的恢复的会带给我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하게 할례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对以色列民族来说，这个隔离是非常重要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所以以色列百姓所有的人都要行隔离. 오늘 이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今天神告诉我们的话语就是跨越约旦河进迦南地，非常对我们个人重要的话语. 여기 이제 할례는 지금의 세례를 의미하죠. 因为隔离今日呢，现今使用的单词就是受洗. 예, 여기 이제 중요하게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今天肯定会有啊，大部分都受洗了，也有个别没有受洗的人. 어쨌든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盼望今天通过约书亚记五章呢，要明白理解最重要的含义——行隔离.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到底是对以色列百姓的灵里的行隔离的含义是什么呢? 이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마치고 각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랬습니다. 因为呢五节八节，国民都受完隔离，就住在营中自己的地方，等到痊愈了. 그때 이제 9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这时候给了第九节的话语.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耶和华对约书亚说：“我今日将埃及的羞耻从你们身上滚出去。” 그래서 그곳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했다 그랬어요. 因此那地方名叫基甲，直到今日. 그러니까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那这里面的灵里含义就是他们过去在埃及做奴隶的人生之后呢，从此永远的滚出去了，不会再来.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那就是这是行隔离之后所说的话语. 네, 그리고 애굽에 그동안 당했던 선조들이 당했던 모든 수치를 없애버리겠다. 那就是他们的祖先在埃及受奴隶当所羞耻被羞耻的，所以一切都会滚出去了.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所以这个隔离是非常有重要的灵里的含义的.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你们说到底是什么含义呢? 여러분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 불신앙, 그 애굽의 수치였던 고통 그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所以呢，当你们的父母呢有很多的伤痕，还有就是 不能面对现实的羞耻也好，所有的苦难是用语言无法表达的. 무슨 의미죠? 那你就应该明白是什么含义了吧?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받은 그 상처들, 그 수치들은요, 굉장히 그 아이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내려올 수 있어요. 所以呢，我们的后代呢，不知不觉会看到，会感觉到父母的伤痕，还有一些羞耻的一些事情呢。 他很难去理解. 그러다 보면 뭔가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这样的话会有什么东西在里面会萌芽的.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대들에게 그 수치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所以今天神的话语告诉后代进到迦南，要把这些从过去父母来的羞耻要全然断绝. 예,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래요. 因为呢受隔离之后的言语. 여러분. 정말로 할례를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애굽의 수치는 없어지는 것이죠. 对啊，受隔离的那瞬间，过去的埃及的羞耻完全结束了。 애굽의 수치를 후대들이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因为呢，父母的羞耻，
后代带到迦南地是不可以的。 여호와의 영광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 只有带到耶和华的荣耀进去了。 네, 중요합니다. 非常的重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얼마나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430년在埃及, 多么多的羞辱, 多么多的压制和伤痕在他们里面呢? 그러니까 후대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그 모욕, 고통, 수치를 전부 다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那就是后代呢一秒钟都不愿意去回顾看见那些所有的从此就断绝 그 할례의 그 고통의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요. 通过那个隔离暂时的那个疼痛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那就是呢灵里的极大的含义答案在里面 아, 우리가 진짜 복음 받으면 그 수치와 모욕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我们今天如果真正的得到福音了我们所有过去的羞耻和那些伤痛都会结束的 예, 부모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든 관계없어요. 因为呢父母不管受到哪一种的那些的伤痛真的毫无跟你们相关 우리가요, 진짜 복음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는 동시에 모든 수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所以我们今天借着福音得救了圣灵在我们里面从此以后我们所有的不管是大小的羞耻都是结束的了 그러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그 고통과 수치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所以今天通过行隔离让所有的过去的痛苦和羞耻断绝 후대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后代不可能带着这个东西再过前面的路人生 후대들의 기억에 무슨 기억이 남아야 되겠어요? 后代的人生所记忆的要有要是什么呢?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要记住上帝所行的一切 그렇잖아요. 是吧? 아, 부모들이 막 수치와 고통당한 거 기억하면요. 자녀들은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如果子女们老是想过去父母的羞辱和伤痕那他们呢真的未来人生不行 그러니까 오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거예요. 所以今天通过行隔离完全的断开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곁길로 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부모가 당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삐뚤어 나간다네요. 因为呢很多的子女呢为什么歪呢走歪路走邪路呢因为他看到过过去父母的那些所行受的一切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도 본인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것이. 自己说我可不能像父母那样的过人生但是有一天不知不觉是一模一样的 그래서 이상하게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所以呢走偏路歪路的子女们呢真的是很多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면서요. 그 고통과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다고 했어요. 今天呢神借着这个行隔离的话语告诉所有的过去的痛苦和羞辱都滚出去 예, 그리고요. 10절 11절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今天呢10节到11节说要守住逾越节 무슨 말이죠? 什么含义呢?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那就是我们已经是分别为圣的百姓了 예.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 上帝所行的分别为圣的百姓. 길갈에서 진을 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所以在路上我们要守住，不管在哪里守住逾越节.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逾越节是什么？不是救恩吗？ 예?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다 멸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해요. 因为呢，受就是圣洁的百姓，所有的过去的 因着原罪而来咒诅灾殃这所有的都已经断了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요 굉장한 구별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因为呢以色列百姓告诉后代说你要行隔离这含义就是说这个是极大的灵里的祝福的含义 저주재앙 지옥권세는 너희 것이 아니야 因为呢咒诅灾殃所有的并不属于你们了 네,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上帝所拣选的分别为圣的百姓要进到迦南地. 굉장히 영적 의미가 큰 것입니다. 有极大的属灵的含义在里面.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살면서 당당할 것인데요. 如果今天我们真的明白领受了这个含义，那我们在生活当中没有惧怕，坦然无惧。 그렇죠. 是吧？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구별된 백성이다. 虽然我们活在这个地上，但是我们已经是分别为圣的百姓。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는 창세기 3장 사람들이라니까요? 因为迦南地里面已经是创世三章的人。 네, 그렇죠.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거기 있다니까요. 因为就是未信者都在那里。 이런 어떤 구별된 백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사실. 因为我们如果不会成为分别为圣的百姓，我们进去的话，那抵挡不住的。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今天耶和华上帝告诉我们说要信隔离。 네, 분명한 표식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要带着分明的标志进去。 네,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要分明带着确信进去。 또 12절에 한번 보세요. 看一下12节。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합니다. 因为他们吃了那地的出产，第二日玛拿就止住了。 무슨 말입니까? 什么含义呢？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치 않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那就是说你们再不需要玛拿的程度，已经成为应许的百姓了。 이제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 땅의 소산물을 너에게 주겠다. 从此以后呢，不再需要任何的玛拿，需要那个地上的出产。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공급받을 것이다. 要会得供应那个地上的出产。 여러분 중요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我们是重要的应许的百姓。 너희가 그 땅에서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我们要在那个地上呢，已经行隔离这样的活着。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끝난 것이죠. 那这样的话，迦南地的征服就结束了。 그렇죠. 그 땅에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因为没有理由再在那个地上受刑而羞辱了。 우리가 그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지옥을 누리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虽然我们同时在那个地上生活，但是他们享受的地狱，我们享受的天国。 예, 그렇잖아요. 아멘. 그들은 지옥을 누리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他们享受的地狱，我们是享受的天国。 언약의 백성으로. 应许的百姓。 예,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클래스를 좋아합니다. 人们呢很喜欢档次高的。 그분들 구분된 클래스 말이에요. 分别的档次高低。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클래스에서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就是我感觉到在档次高的地方受待遇，觉得气氛特别的高尚。 우리가 차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다 타보면 클래스가 있어요. 因为呢，我们知道呢，坐飞机都有这个档次的机舱。 예, first class, 뭐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다 구분이 돼 있어요. 对，一等舱、普通舱这样的经济舱。 근데 클래스에 따라서요. 이 대접이 달라져요.但是根据档次呢，招待待遇也不同。이 클래스에 따라서요, 음식도 달라지고요.因为根据的档次，食物也不同。이상하더라고 여기 클래스에 따라서 행동도 다르대.因为跟这个档次不同，他们的行动也不一样。 여러분 여러분 first class 한번 타보셨습니까?你们坐过一等舱的这个飞机吗？ 저는 뭐 타본 적이 없어요. 因为我是没有过，所以不太清楚。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가면서 그 가끔 한 번씩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고. 但是有的时候呢，去韩国不是经常，偶尔呢会让我进到经济舱。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리가 남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줘요. 啊，就是说有的人座位是空档的，所以呢，他们呢根据人就是安排在经济舱。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타봤더니, 아이고 대접이 다르더라고. 但是进到经济舱呢，他们就是待遇不同。 예? 그래. 비즈니스 클래스 타니까 대접이 달라요. 음식도 다르지, 자리도 다르지, 뭐 다 달라, 서비스도 다르고. 商务舱进去以后呢，待遇不同。 그러니까 이코노미 클래스에 가면 막 자리도 그냥 뭐 대충 앉고 막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지금 普通的经济舱可能就是待遇都是一般的。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 갔더니 좀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所以商务舱进去以后呢，行为上好，行动也要小心。 뭐 자리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座位呢也小心的坐下来。 아 근데 음식도 보니까 아주 다르게 나와요. 那食物呢也看起来不同。 뭐 서비스를 뭐 잘해주는데 아주 잘해주더라고. 服务呢也是不同。 클래스가 달라요. 所以呢档次不同。 여러분 클래스에 따라서요 이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因为根据档次，人和人也不一样。 여러분 어떻습니까? 你们怎么样？哪个档次？ 여러분 그런 대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我们呢也要看看要受怎样的待遇的档次。 그렇잖아요. 是吧？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않고 이방인들 그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如果我们真的是啊，如果以色列百姓没有受隔离，到迦南地以后，在未信者那里，怎么能生存？ 우리가 적어도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좀 진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 我们这是分别为圣的，上帝特别拣选的，肯定是不一样才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냐 이게 굉장히 달랐어요 그때는요.所以当时的对以色列百姓受过隔离的以色列百姓还没有受过的这些外邦人呢，截然是不同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对以色列百姓呢，行割礼是必须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因为你们就是我的百姓。나는 너희 하나님이야.我是你的上帝了。 네? 그런 의미잖아요.是这个含义来的。영원한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我就是永远的你的应许的，你是我永远应许的。내 품에 있는 백성들이야.你就是在我怀抱的应许的百姓。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겁내지 마.所以进了迦南地，不要怕，不要惧怕。내가 함께할 것이야.我与你同在。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야.你们是分别为圣，要这样活着。네, 지금도요, 클래스에 따라서요, 절대 섞지 않는 인종들이 있어요.所以呢，今天根据档次不同，绝对没有混合在一起的。 굉장히 클래스가 보이지 않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미는 당츠는 看不见的, 是区别的. 예.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지那个, 截然是不同.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것이죠. 这个程度的行格理是非常重要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현 시대의 할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那么当今现代现实对我们的行格理的灵力含义到底是什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我们要明白再明白. 이 할례는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돼야 돼요. 所以这个行格礼今天啊昨呃今天明天未来永远要形成. 그래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这样会分别出来的神的儿女必定.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那就是分别为圣的得胜的神的儿女. 우리가 할례를 받는데. 율법 할례를 받지 말고 복음 할례를 받아야 돼. 我们今天行隔离，不要受律法的行隔离，乃是要行福音的隔离。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요, 25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因为呢， 로마서 2장 29节往后看呢， 예, 이제는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어. 我们现在并不是表面上的犹太人了。 이면적 유대인이다. 我们是立约的。 예, 그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으면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어요. 当时的时候，如果他们行割礼，证明他们是以色列的百姓。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 남자 아이들이 할례를 받는 거는 남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표피를 띄어내잖아요. 그 위생을 위해서 띄어내더라고. 但现今呢，我们真正的 就是行格里呢，就是含义就是尾声，特别有尾声的部分。 우리가 지금 할례의 영적 의미는 뭐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那今天我们行格里呢，就是分别为圣的神的儿女。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为什么我里面有圣灵在里面居住？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가? 因为呢，哥林图前书3章16节，岂不知圣灵在你们里面吗？ 그래서요, 그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이 율법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때는요. 当时的时候，以色列百姓他们行的是律法的隔离。 근데 지금 우리는요, 복음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今天我们要受行福音的隔离。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할례, 즉 성령 세례가 되는 것이에요.因为呢，我们换句话来说，借着福音，我们今天得救。 圣灵在我们里面就是灵里的行隔离了. 이제 필요하다면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那需要的时候你要受水的. 사도행전 1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使徒行传 1장 4到 5节.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今天我们真的相信了福音耶稣是基督，那我们里面的要受圣灵的隔离.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因为我们跟不信的人呢，肯定是不一样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 재앙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因为呢，今天我们借着耶稣基督，我们过去的咒诅灾殃都结束了，圣灵在我们里面行圣灵的隔离。 이 성령 세례로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깨끗게 버려야 돼. 因为呢，行圣灵的隔离，让我们的心思意念完全的洁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因为呢，使徒行传1章5节说，你们行隔离，过几天就要受圣灵的隔离。 그때 모든 과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这个时候，所有的过去的问题得到解决了。 그때 모든 과거 수치는 없어지는 것이죠. 这时候，过去所有的羞辱都结束了。 네, 그때요, 이 현재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수치도 없어지는 것이죠. 所以现在的所要将要受的痛苦和羞辱。 그때 미래 다가올 미래 다가올 고통 수치도 이미 담당하신 거예요. 因为呢，上帝呢，耶稣基督已经担当了未来要来的羞辱和所有。 그래서 우리가 새 삶이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를 성령 세례를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今天呢，就像受圣灵的洗礼与水实习一样，心里行隔离。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할례를 통해서요.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통과 부인의 신거리, 让我们过去所有的扎刻印的这些过去都转变。 애굽 체질 뭐 광야 체질을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우리는 所有的埃及的体制、旷野体制都结束了。 우리가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我们现在跟这个世界混合活在一起。 여러분 정말 구별된 게 맞습니까? 你们真的是分别为圣的百姓，对吗？ 여러분 삶이 정말 구별되어 있는 게 맞아요? 你们的生活内容是分别为圣的内容吗？ 똑같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맞느냐? 但是真的是我们同样生活在这个环境地上，是真的分别为圣吗？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我们一定要不一样才正常。 진짜 하나님 백성은 뭔가 달라요. 真的是神的百姓不一样才正常。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은 뭔가 다른 진짜 뭔가 다르더라고. 因为真正的拥有福音的人呢，跟他们在他面前真的不一样才。 이 말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뭔가 달라요. 言语说话不同，行动行为也不同。 所有的都会不同。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게 돼 있는. 所以我们会留下证据，成为他的见证人。 우리가 크리스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요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종교인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基督徒，如果是都一样的话，那跟别的宗教没什么两样。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할례를 받았느냐? 我们真的是要相信基督，要行隔离。 예? 우리가 정말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가 말이에요. 我们真的是灵里的以色列子孙，对吗？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가 말이에요. 我们不是表面上的 犹太人，我们是真正的灵里的犹太人。 오늘 우리는요 이 할례를 받아야 돼. 我们今天要行这个隔离。 정말로 내 안에 할례를 받아야 돼. 真的我里面有隔离。 특별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特别要行心灵的隔离。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今天呢，申命记30章说，你要让你的百姓后后代要做心里的隔离。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에요. 因为呢，隔离在心里受。 예? 남자의 생식기를 띄어내는 할례 말고, 예? 그거는 율법 할례잖아요. 不是说男人的剪掉那一层外皮，那是过去的旧约的律法式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 할례를 받아요. 因为这个时代所活着的人都要受。 行福音的隔离。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因为我的心里要行这个隔离起来。 그렇잖아요.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我们不是表面上的犹太人，我们真的是真实的犹太人。 그래야 정말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 这样的话，我们才真心去爱耶和华。 그래야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难道就是说，在你们的心里站在神的面前，不是真心的去爱他吗？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 받으니까 마음을 못 지켜요. 因为呢，我们不正确的用心来行隔离，所以我们守不住这个心。 정말 내 안에 마음이 지켜지도록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지켜줘야 돼. 所以真的要保守你的心怀意念。 用真正的话语和祷告才能守住。 이 마음의 할례를요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所以心里的隔离常常用话语，用圣灵来守住它。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내 마음이 지켜진다니까. 因为真正的心里行隔离的人，真的是会保守心怀和意念的。 여러분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你们要行这个隔离。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지켜내는 그 할례를 받아야 돼요. 所以呢你们要真的是用话语来守住我的心怀意念的行格里 기도로 내 마음이 지켜지는 내 생각이 지켜지는 할례가 되어야 돼요. 因为呢祷告也要保守我的心怀意念的这样的行格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할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다. 这样的才会我得到圣灵充满完全的圣灵引导我 그래야 내 생각 내 의지 뜻, 상처, 불신앙, 미움, 시기 등등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所以这样的那我们就不会走过去的路，嫉妒、纷争、不信仰、抱怨、埋怨。 진짜요. 복음으로 할례가 되어지면요, 늘 회개가 일어나지. 因为常常呢用福音来行格里，常常是有悔改的心。 진짜 복음으로 할례가 이루어지면요, 진짜 늘 믿음을 고백하지. 因为真正的用福音来行格里，常常使用的是信心。 그러면은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죠. 那在这里呢，话语里发现我自己，常常通过一件事情，我会有感恩。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今天我们真的真的盼望行福音的格里。 네? 율법 할례 받지 말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할례만 받아도 수치가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을 만큼의 공급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돼내 안에 모든 수치는 없어져야 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모든 수치는 간 것이다. 所以现在开始你要意念中说所有过去的羞耻都已经过去了 모든 상처는 가버려라. 所有的伤痕都要丢掉. 모든 미움 시기는 가버려라. 所有的恨还有嫉妒都要扔掉. 내 안에 은혜와 감사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只剩下恩典和感恩，奉基督的名祝愿.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低头祷告.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我们感谢赞美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는 지나간 것임을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